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 인천 종합 어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는 민영 화로 공장 본점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인천에서 정말 유명한 만큼 정말 이른 시간부터 손님분들이 오셔서 구매를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초밥 종류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 초밥 전 메뉴 14피스라는 문구가 돋보였습니다. 자, 신기했던 점이 초밥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선한 회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매운탕을 해 먹을 수 있는 생선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손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도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즉석으로 초밥을 만드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른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이 본 모습이지만 신선도가 좋은 초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자, 포장 진행을 했고 보냉팩에 아이스팩을 넣어주셔서 집까지 정말 신선하게 포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처음 보여드리는 건 광어와 그리고 연어 초밥입니다. 사이즈가 큰데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리는 건 바로 오마카세 초밥이라고 합니다. 자, 같이 제공되어진 와사비 그리고 락교, 그 다음 간장, 그 다음에 연어 초밥과 같이 먹기에 좋은 소스의 구성까지 완벽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미소 장국으로 집에서도 초밥집에서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었던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제품인데요. 자, 뜨거운 물을 기호에 맞추어 부어서 잘 섞어 주기만 하면 완성이 되었고 먹어보면 정말 가볍게 먹기 좋았던 그런 맛이었습니다. 자, 연어 초밥 같은 경우는요, 두툼한 연어 회의 크기도 좋고 소스와 먹기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그 비린향이 전혀 나지 않고 식감도 좋고 담백하고 고소했는데요. 자, 이렇게 두툼한 살점의 퀄리티 자체는 가격 대비 가성비적으로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광어 초밥 같은 경우도 두툼한 살점이 굉장히 좋았고 퍼석거림 자체가 없고 쫄깃한 식감과 신선함을 느끼기 충분했는데요. 자, 오마카세 초밥에 있는 가리비 위에 캐비어를 살짝 올린 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정말 맛도 맛이지만 재료들의 신선함과 그리고 식감이 정말 좋다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자, 오마카세 초밥에 있는 구성 중에 우니는 특히 영상에서 보듯이 듬뿍 올라가 있어서 퀄리티 자체가 대박이었는데요. 엄청 고소한 향을 느끼고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먹는 연어알 초밥 같은 경우에는 색감도 이쁘고 담백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웠던 초밥이었고요. 자, 간장새우도 크기 자체가 두툼해서 식감이 기대되었습니다. 자, 간장새우의 간장 맛은 짜지 않았고 간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민영 화로 공장 본점은 줄 서서 손님들이 살 만큼 퀄리티, 가격 모두 완벽한 것 같아서 구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